관장약 사용 후 빗썰. 31살 결혼 2년차 개붕이임. 크리스마스 이브 와이프랑 집에서 치킨, 피자에 맥주, 와인 마시고 5라운드 풀게임을 치르고 자빠져 잤다. 오후 3시쯤 일어나서 와이프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외출하고 혼자서 라면에 콩나물, 청양고추 넣고 해장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물을 올렸는데 배에서 신호가 왔다. 늘 그랬듯 술 먹은 다음날 오는 흔히 말하는 술똥의 느낌이라 대수롭지 않게 냄비에 불을 끄고 화장실로 가 담뱃불을 붙이고 변기에 앉았다. 스마트폰으로 개드립을 보면서 즐거운 쾌변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이놈의 똥은 나올 기미를 안 보인다. 평생을 변비 두 글자를 모르고 살았던 터라 그냥 어제 좀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제 차 하부부와 과략근에 힘을 줘 내보내려 하지만 내 직장 속에 똥은 꼼짝하지 않았다. 아무리 힘을 줘도 똥은 항문을 빼꼼하고 잠시 간만 봤다가 과략근에 힘을 풀면 다시 들어가 버리는 상황. 그리고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항문과 과략근에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악순환이 펼쳐졌다. 당황스러웠다. 개드립을 끄고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했다. 항문에서 똥이 안 나와요. 많은 네이버 지식인들의 현자들은 변비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똥의 수분이 너무 적어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주었고, 당장 긴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위생장갑에 바세린을 묻혀 직접 손가락을 넣어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다. 바지를 무릎쯤 걸치고 어기적 주방에 가서 위생장갑과 와이프 화장대 위에 있던 바세린을 들고 다시 화장실로 복귀하였다. 그 20m 채 안 되는 거리가 완전군장 야간 20km 행군보다 더 길고 힘들었던 것 같다. 내가 내 똥꼬를 파봐야 되는 자괴감이 밀려왔고 결국 위생장갑을 끼고 바세린을 발라 검지손가락을 항문에 넣었다. 정말 거짓말 하나 안 치고 똥의 느낌이 아니라 이건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사용하던 지점토의 느낌이었다. 이대로 힘주다가는 항문이 이탈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타들어가는 항문을 물티슈로 수습하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다. 그리고 와이프에게 SOS. 자기야, 나 똥이 안 나와. 응? 똥이 안 나온다고? 뭔 소리야? 화장실에 앉았는데 똥이 안 나와. 아, 더럽게 진짜. 자기 변비 같은 거 없잖아. 그래서 더 당황스러워. 지금 막 똥이 직장에 굳어 쩔어있는 느낌이야. 우리 아빠도 그래서 가끔 권장하는데 자기도 한번 해봐. 금방 괜찮아질 거야. 권장이라고? 전화를 끊고 네이버에 검색해봤다. 관장액을 항문으로 넣어 건조한 똥에 모이스처한 수분을 주어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 그래, 이거야.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내가 진짜 똥꼬에 불이 붙고 안에 똥이 쩔어있는 것 같아서 못 움직이니까 집에 오는 길에 그것 좀 사다줘. 급해? 급하면 빡세한테 연락해봐. 아마 집에 있을걸? 차로 15분 거리에 혼자 살고 있는 처남에게 전화했다. 안 받는다. 이 새끼 분명히 어제 끌어오르는 테스토스테론을 주체 못하고 헌팅술집에서 존나 달리다가 결국 혼자 집에 와서 쓰러져 자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결국 와이프가 귀가하는 10시까지 불타는 항문을 부여잡고 누워있었다. 와이프 손에 들려있는 이건 관장약이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뚜껑 열고 항문에 꽂고 짜면 신호가 오는데 바로 배출하지 말고 최대한 참았다가 배려내야 효과가 좋다고 되어있다. 연애 1년에 결혼 2년, 성격도 맞고 취향도 맞고 서로 섹스를 너무 좋아해서 쿠스피드로 결혼까지 했지만 내 손으로 똥꼬에 약을 놓는 모습까지 보여주기 싫어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와이프를 방으로 집어넣고 거실 소파에 홀로 누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바지를 깠다. 관장약 묜껑을 열어 들어있는 액을 투입구에 조금 바른 후 심호 후 항문에 집어넣고 모든 용량을 눌러 짰다. 정말 기분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복잡한 미묘한 느낌. 와이프가 없더라면 정말 윽 실하는 묘한 신음이 나올 것 같았다. 모든 용액을 짜놓고 허벅지를 교차시켜 새어나오는 걸 막고 기다린 지 2분. 직장 속에서 뭔가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었다. 정말 과략근의 힘을 잠깐만 풀면 똥이 새어버릴 것 같은 느낌. 근성과 사나이 기백으로 1분 더 참아봤지만 더 이상 참으면 소파에 똥을 지를 것 같아서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배출. 처음에는 항문에 투입된 용액만 빠져나오길래 아, 더 기다렸어야 되나? 하며 후회하면서 수습하고 나와 한 번 더 찔러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고 있는 순간, 그 순간 직장에 쩔어있던 똥이 한꺼번에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끊기지 않고 한 번에 쑥! 사진을 찍어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거대하고 긴, 마치 흑형의 그것과 유사한 사이즈와 색깔에 감탄하고
더 이상 직장에 쩔어있는 똥이 남아있지 않다는 쾌변 가서 너무나도 행복했다. 정말 오르가즘에 충만한 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똥꼬가 좀 아리긴 했지만 행복함. 개선문을 통과하는 나폴레옹의 위험있는 표정으로 침실에 들어가니 와이프가 성공했냐 묻길래 나는 어떠한 미사여구 없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그대로 기절했다. 와이프 재우고 컴퓨터 방에 와서 개드립에 글을 쓰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다. 첫 번째, 변비는 누구에게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두 번째, 현대의학은 위대하다. 세 번째, 절대 다시는 와이프한테 애널섹스 하지 말자고 해야겠다. 재미없는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모두 쾌변하길 바래.